안녕하세요. 허브 경제 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요, 위메이드라는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믹스 관련된 이슈가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고, 미르M 관련된 이슈도 계속 나와주고 있죠. 동접자가 거의 한 15만 명 정도? 뭐 이런 얘기들이 조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인원 재상장이었고, 위믹스 뭐 3,100원을 돌파했다. 이런 얘기들도 나와주고 있고, 지금 뭐 여기저기에서 글로벌 시장에서 한 30, 20곳이죠. 예, 여기서 일단은 위믹스가 좀 거래가 되고 있는 중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위믹스 상패에 대한 그런 악재는 이미 다 소멸이 되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 위믹스 관련된 부분도 있는데, 신작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긍정적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은요, 신작이 다음 달이죠. 예, 다음 달에 일단은 뭐 사전 예약을 하는 거고, 4월 달에 출시 예정인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 예약에서도 흥행이 돼야 되겠죠.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사전 예약을 참여해가지고 게임을 좀 즐겨보려고 하는 그런 좀 척도가 될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거기서 긍정적인 숫자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에는 이게 4월 달에 출시가 될 예정이긴 하지만 만약에 4월 달에 나온다라고 했을 때에는 충분히 거기에서 재료를 뭐 기대감이라고 할까요? 그 기대감의 끝자락까지는 우리가 가져가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아직 기간적으로, 시간적으로 여유는 있습니다. 자, 일단은 이 6,000원 라인 구간이거든요. 결국은 이 저항 구간의 끝자락까지 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따라 들어가기보다는 한번 정도 좀 눌림이 왔을 때 우리는 여기서 조금 안정적으로 좀 매수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여기 라인 구간에서 잡아가면 된다라고 해서 여기서 이렇게 잡았잖아요. 반등 나오고 5만원 라인까지는 왔습니다. 그래서 거의 한두 달, 두달 정도죠. 예, 두세 달 정도 이렇게 끌고 와서 여기서 일단 정리를 했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이제 추세가 다시 상방으로 가고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저항 구간이 한번 있기 때문에 한번적인 가격적인 조정과 기간적인 조정을 한번 받아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런 액션들을 보여주고 있지만 여기서 다시 한번 늘렸다가 이렇게 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라인 근처에서 우리 한번 기다렸다가 혹시 온다라고 하면은 내가 기다리고 있는데 음봉으로 떨어지니까는 조금 무서운 것 같은데, 그래서 여기서 빼지 말고 여기서는 한번 정도 과감하게 접근을 해 보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위믹스라는 부분들도 나쁘지는 않죠. 일단 악재는 해소되고 오히려 그것들이 다시 한번 상장을 되면서 호재로 바뀌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뭐 일단은 일단은 그런 액션들이 왜 나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은 개인들은 여기서 거의 다 털리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이만큼. 그쵸? 점하로 가갖고 여기서 회복을 했을 때 사람도 여기서 정리했을 거고, 여기서 상패가 된다고 했을 때 떨어졌을 때또 여기서 손절 나갔을 거고, 그리고 나서 버티고 떨어지는 구간에서도 여기서 아, 가망 없어라고 도망갈 때 우리는 여기서 잡아갔죠. 그리고 나서 반등이 좀 나아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흐름 안에서 우리가 여기까지 끌고 왔고요. 여기 라인 구간에서 5일선을 타고 쭉 올라간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따라가기에는 조금 버거운 자리가 될것 같아요. 일단은 여기 라인 구간에서 추가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돌파하지 못하고 요런 액션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그 뒤로는 뭐한 2, 3일 정도 이렇게 조정이 나와도 전혀 이상할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21선은 결국은 이렇게 올라갈 거고, 여기 언저리에서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그 포인트, 타점이 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무리하지 말자. 여기 라인에서 추격 매수하지 말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천천히 기다리면 된다, 말씀을 드리고 마감하도록 할게요. 일단 뭐 뉴스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 당장에서는 좀안 좋은 뉴스들이 좀안 보이고 있거든요. 예, 그러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좀 생각을 해봐도 됩니다. 다만 단기간에 올라왔던 것만큼 기간과 가격적인 조정을 한 차례 정도 나올 수 있고, 그한 차례에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는 기다렸던 자리에서 과감하게 한번 접근을 해보자. 이렇게 정리하면 될것 같습니다. 뭐, 아직도 카카오톡 채널 추가가 안 됐다라고 하시면은요, 채널 추가 먼저 해주시고요. 채널 추가하신다라고 했을 때 저희가 오늘의 주도주 관련된 뉴스 섹터 이런 것들을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 보내드릴 건데요. 혹시 내가 주도주를 어떻게 매매할지 모른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무료 체험을 한번 해보세요. 저희 주도주만 가지고 매매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요런 수익률도 챙겨갈 수 있고, 주도주를 가지고 어디에서 매수하고 어디에서 매도하는지 저희가 다 알려드릴 거고, 같이 여러 번 경험을 통해서 습득도 가능하겠죠? 예, 그러면은 나중이라도 주도주를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 알게 될 거고, 그걸 가지고 또 매매도 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망설이지 마세요. 오늘 못하면요, 내일도 못하게 될 거고, 다음 주에도 못하게 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기회가 있을 때, 내가 생각이 있을 때, 시간이 있을 때, 바로 신청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영상이 도움이 됐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